기억은 공동체를 성립시키고 공동체는 기억을 성립시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은 시대를 기록하고 또 역사는 그 시대를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기억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역사에 특히 손을 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훈기관의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것은 국민의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또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즉 국민을 갈기갈기 분열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광복절 전후에 벌어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온 나라가 한뜻으로 기념하는 광복절마저 두 쪽을 냈고 또 언론이 한 몫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가 8월 15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오페라 나비 부인을 상영을 해서 온 국민이 일본 기미가요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천일 공노할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8일에 입장을 냈는데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라면서 이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분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요서를 늘어놓고 역사적 기억까지 왜곡하려고 듭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기억과 생각에 권력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들과 국민께서는 민주당 새 지도부에 언론개혁을 명하셨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이도록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